예, 개장 8분 전입니다. 어제 충격 때문에 여전히 호가 상황은 좀 마이너스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개장 상황이 좀 가까워질수록 다시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겠죠. 예, 시세포착 오늘도 변함없이 관심 종목 한 종목 발굴하고 가겠습니다. 내용 보여주시겠어요?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 최근에 일본의 규제 쪽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요. 진단시약 국산화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장기환 유한탄증권 스타피비센터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재 쪽 국산화 뭐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지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그렇죠. 최근에 그 일본의 경제 침탈로 인한 어떤 그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역시 이제 국산화의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많이 예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정화금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의약품 아니면 OLED이든가 기초적인 화학과 기반돼서 어떤 걸 만들라 그러면은 먼저 테스트해보고 뭐 연구하는 이런 게 필요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기초적인 이런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뭐 실리약이라든가 뭐 분석 진단에 관련된 이런 시약을 공급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거에 테스트와 연구에서는 그 엄청 많은 그 물질이 있을 겁니다. 한 2만에 한 3만 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과거에는 국내에 이제 수입을 해다가 납품하던 회사였었는데 국산화를 한 5천여 개 정도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국산화 성공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제품들,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면 한 몇십 일 내, 그러니까 2주 이내에 그 원하는 소재를 공급할 이런 준비가 돼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그 회사들이 어떤 국산화를 위해서 그 어떤 원료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전화하면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라 그러면은 뭐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뭐 제약회사 좀 많이 있겠죠. 이런 데 이제 글로벌 샘플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한 2만 5천 개 정도는 또 수입하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국산화를 하나하나 계속해서 만들면서 대체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대정화금인데 왜냐하면은 어떤 시약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은 연구를 해본 어떤 기업에서는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전자 소재 관련해서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뭐 제약사라든가 아니면 전자 부품에서 이런 데 이제 R&D에서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여파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번 7월 초에는 주가에 새로운 영향을 받았었죠. 이런 회사들이 어떤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러한 이슈가 아니면은 실적이 엄청나게 뭐 상승한다든가 그런 거 아닐 경우에는 어떤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가의 어떤 기대와 그리고 우려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을 하는데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이제 과거에 어느 때를 보더라도 이런 투매는 이틀, 3일째면은 뭐 이런 표현은 뭐였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것은 그 염두를 해두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투자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역시 주가의 움직임도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수급에 의한 그 심리가 바뀌면 주가는 어느 시점에 바로 터어나는 거고 일정 정도 투매는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거고 그 대외 여건이 어떻든 간에 그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시장에 그 부화내동하지 않는 그런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저점 매수를 오늘 할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그 대정화금 중심으로 봤는데 이렇게 그동안에 재료에서 올라갔던 것이 이제 원위치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에 역시 기업 자체가 뭐 갑작스럽게 영향에 실적이 나빠지는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 회사는 꾸준하게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한 5% 이상, 10%까지 매년 그 증가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기업 선상에 있고 이 회사가 자본금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유동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저점에서 매수하고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없다라면은 바로 이제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역시 지금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볼수 있는 기업이 대정화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장중 저점
마침에 올라간다라면 역시 종가를 보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지금 같은 투자 시점에서는 종가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중 저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사님, 이게 소재 국산화에 따른 이슈라면 7월 초중반에 급하게 올랐다가 이제 그 이전 수준으로 떨어져 왔거든요. 그 재료 네. 가치가 좀 소멸된 건 아니에요? 네. 아,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심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떤 기대감인데, 네. 우리가 기대감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꾸준하게, 뭐 지금 뭐 일본 그 관련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산화가 점차적으로 니즈가 커지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런 회사가 가장 그래도 많은 그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러브콜을 받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세포착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님과 오늘은 대정 화금을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